나가는 아이가 있었다. 월트 휘트먼. 날마다 나가는 아이가 있었다. 그가 바라보고 놀라움이나 연민이나 사랑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물, 그 사물이 그가 되었다. 그 사물은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혹은 그날의 어느 일부의 시간, 아니면 여러 해 혹은 펼쳐진 여러 해가 순환하는 동안에. 이른 라일락이 이 아이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풀, 하얗고 빨간 나팔꽃들, 하얗고 빨간 클로버와 피비새가, 그리고 2월에 태어난 양들, 옅은 분홍색 돼지의 한배 새끼들, 당나귀의 오물, 마당이나 연못과 진창 옆에 종종거리는 병아리들. 그 아래에서 정말 이상하게도 느리게 떠도는 물고기들, 아름답고 이상한 물, 우아하고 평평한 머리를 하고 있는 수초들, 모든 것이 아이의 일부가 되었다. 4월과 5월 들판의 새싹들이 그의 일부가 되었다. 겨울 곡식의 싹들, 연노란 옥수수의 싹과 정원 식용뿌리의 싹, 그리고 꽃으로 뒤덮인 사과나무, 그 후의 과일들, 야생 딸기, 길가의 흔하디흔한 잡초들, 그리고 늦게 일어난 선술집 바깥에서 집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늙은 술주정뱅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여선생, 지나가는 친절한 소년들, 싸우려 드는 소년들, 깨끗하고 신선한 뺨의 소녀들, 맨발의 흑인 소년, 소녀, 그리고 어디든 그의 발길이 닿는 그 도시와 시골의 모든 변화들, 그의 부모, 밤에 아버지의 일을 재촉하여 그래서 그를 낳은 그와 자궁이 그를 잉태하여 그를 낳은 그녀, 그들은 그 이상으로 이 아이에게 자신들의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들은 그 후 매일매일 그에게 주었다. 그들과 그날들의 일부가 그의 일부가 되었다. 집에서 조용하게 저녁 식탁에 음식을 놓는 어머니, 온화하게 말하고 모자와 외투를 세탁하고 걸을 때마다 그 몸과 옷에서 건강한 향기를 흩뿌리는 어머니, 강하고 자족적이고 남자답고 상스럽고 화를 잘 내고 불공평한 아버지, 일격, 급한 큰소리, 이익이 박한 거래, 능수능란한 유혹, 가족의 관습, 언어, 회사, 가구, 갈망과 부풀어오르는 가슴, 부정되지 않는 애정, 현실적인 것에 대한 감각, 결국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명될지에 대한 고려. 낮 시간의 의심과 밤 시간의 의심, 그 여부와 방법에 대한 호기심,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러한지 아니면 그것은 허식과 오점인지, 거리에서 빠르게 모여드는 남자들과 여자들, 그들이 허식과 오점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인지, 거리 자체, 그리고 집들의 외관, 창문 안의 물건들, 자동차들, 팀들, 층층의 부두들, 그리고 선착장의 거대한 나루터들, 해질 무렵 멀리 보이는 고원의 마을, 그 사이의 강, 그림자들, 오로라와 안개, 3마일 밖에 흰색 혹은 갈색 지붕과 박공 위로 떨어지는 햇살, 가까이 물결을 따라 졸린 듯 떨어지는 범선, 뒤쪽으로 서서히 끌려가는 작은 배,
서둘러 굴러떨어지는 파도와 재빠르게 부서지는 이랑과 철썩임, 색색의 구름층, 홀로 떠가는 적갈색의 기다란 막대구름, 순수함이 번지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 지평선의 가장자리, 날아가는 붉은 불이 갈매기, 해수 소택지와 해안 진흙지의 향기, 이런 것들이 매일 나가는 아이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지금 나가고 앞으로도 날마다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을 살피는 그나 그녀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